우리투자증권이 2조 원 규모의 그룹 계열사 공동펀드를 활용해 투자 은행 영업에 집중해 빠른 시일 내로 초대형 IB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기존 포스증권의 리테일 펀드 판매와 우리종금의 IB 업무를 지속 확장하는 한편 라이선스 확보를 통해 주식 중개 영업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는 중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오픈해 CMA, 펀드 ETF, 연금 IRP 등 개인 고객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5년 차에 연간 자기자본 이익률 10%를 달성하고 10년 내에는 자기자본 5조 원을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우리투자증권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비전과 중장기 전략 방향을 발표했습니다.